나이가 되게 어리게 보여요. 그치. 그냥 20, 딱 20대? 후반도 아니고 초반도 아니고 딱그 20대? 딱 그렇게 표현할까? 그렇게 보여. 근데, 고아 인생 살았지. 할머니 밑에서 살았지. 엄마 아빠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빠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엄마가 어렸을 때좀 늦게 들어왔었거든요, 당신 어렸을 때 나중에. 어린 사람 앞에서 이 말하기가 참 민망하고 참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당신 어렸을 때 엄마 당신 버리고 도망갔잖아. 그치?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커라야, 고아로 살아라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 어떻게 살았니?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살았니? 너무 외로운 인생. 어떻게 살았니? 내 부모가 버렸는데 남들이라고 나안 버리겠나? 안 그러겠어? 밖에 사회생활이라 그래야 되지. 사회생활 했을 때도 지금 그 나이에 사회생활 하기 힘든 나이야. 사회생활 했을 때도 누가 나 하나 이뻐한 사람 없다고 지금 보여. 느껴지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짠하고 안쓰럽고 지금 저 어린 나이에 어쩌면 그렇게 모진 바람을 한꺼번에 다 맞아버렸나?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앞으로 갈 날이 많은데, 근데 왜 어린 나이부터 왜 이렇게 많이 풍파 맞아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나? 응?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고, 또한 가지, 어디서 당신, 본인, 어디서 부채 방울 잡고 들어왔지? 그치? 지금 작년 수준으로 나한테 부채방울이 지금 잡는 게 보여. 근데 왜 부채방울을 잡았으면 끝까지 잡지? 왜안 잡으려고 그래? 한번 물어보자. 난 너무 크게 말해주세요. 너무 두려워. 두려워서? 근데 이미 거기에서 부채뽕을 내림만 안 했다 뿐이지. 내림 한 거랑 마찬가지로 테스트 다 했잖아. 산에서 테스트를 했고. 근데 왜, 시내 내림굿 할 돈이 없어서 안한 거야? 아니면 두려워서 안한 거야? 한번 물어보자. 둘다둘 다? 둘 중에서 어느 비용, 어느, 어느 방향이 나한테 더 컸어? 두려운 게좀더 컸어요. 두려운 게, 그러면 내말잘 들어. 지금 이 흘리는 눈물이 본인이 펑펑 울어야 되는 거야. 나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왕따로상에서 살아서 그리움이, 정이 정말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이고, 그치? 딱 본인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재미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어린 나이잖아. 그치? 어린 나이에 나는 재미가 뭔지를 모르고 벌써 고생이란 단어를 먼저 알아버렸어. 그치? 근데 어느 누구도 나를 한번 편안하게 사랑해준 사람이 없어.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 품에 안겨서 한번 울어볼까? 나이 어리지만은. 왜? 마음은 성숙해져 버렸거든. 나 남자 돈을 갖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내가 너를 통해 기댈 수 있는 어깨만 빌려달라. 그런 마음으로 남자 사랑한 적 있지. 그러나 당신은 남자가 당신 어깨 안 빌려줘. 왜 이런 말을 하냐? 어린 사람한테 말하기가 참 가혹하지만은 우리 같은 신의 사주를 가지고 있어. 내가 왜 반복해서 이말또 말을 하냐면, 오늘 나한테 전부로 와서 지금 살아온 인생은 내가 잠시 했던 거고, 원래 목적은 지금 방울포체가 먼저 보였으니까 이것 때문에 왔을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치? 내말 틀린 거 아니지? 그러나 여기에서 정리를 해준다 치더라도 자네는 방울포체를
내 서른 살 안까지 또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정리한 방울부채 정리했다고 치자. 그러면 서른 살 안에 또 들었을 때는 하나의 신의 벌전을 끼고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거 나라고 고집 센 사람이 신한테 무릎 꿇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무릎 꿇었겠어? 나는 신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 밖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것뿐이었고 남들한테 사기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일어서서 공부해가면서 없는 사람 좀 도와가면서 살면 되리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신은 그게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그것을 내 뒤를 뻔히 보니 뒤따라오게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겠어? 나는 본인이 신이니까 언젠가는 만약에 안 맞는다면 그만큼 맞겠지. 그만큼 힘들겠지. 벌써 나이 20대 초반부터 울고 뛰어놀고 그 나이에 세상 사는 법을 알아버렸고 눈치 밥 먹는 걸 법을 벌써 알아버렸어. 내말 틀려? 아니요, 맞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우는 법도 이제는 몰라. 그치? 그리고 내가 다는 모르겠지만 나한테 부채방울을 남겨준 사람이 나는 부채방울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분이 더 무섭게 보여. 솔직한 심정에 그래. 자네가 지금 나한테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 부채방울을 든 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들게 해준 그분의 그게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차라리 어린 나이에 포기하자. 그런 것 같아. 맞지? 진작에 그렇게 말하지. 왜 말을 안 하고 있었어? 천천히 이야기도 좋아. 지금 본인 겁먹고 있어. 내 목소리가 크게 나가면 들릴까? 그치? 그래서 지금 목소리 천천히 하는 거고, 울고 싶어서 눈에 눈물이 가득 찼지만, 울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나한테 답을 준다면 부채방울들 사주마자 그 주력이 뚜렷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어본다면 신 맞네 하고 싶네. 그니 이름이 뭐야? 엄마 대신 해주는 거야? 사랑해. 사랑하니까 나 같은 인생 살지. 나 같은 인생 살지 말고 그 이쁜 나이에 이꽃 있잖아 보이잖아 꽃 보면 웃을 수 있고 나긋지면 나긋도 이쁘구나 단풍지면 단풍도 이쁘구나 빗소리도 이쁘구나 눈도 이쁘구나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딘가 너를 사랑해 준 사람이 있겠지 그치? 오늘 이 말은 내가 너네 엄마 대신 전해주는 거야. 사랑하니까 힘내고. 세상 뭐 별거 있어. 그치? 열심히 살다 보면 하늘도 감동해서 너 도와주지 않을까? 그치? 사랑해. 대신 전해주는 거야. 엄마 대신, 아빠 대신. 할머니 대신, 네가 제일 높음에 그리워한 이 대신, 알겠지? 용기 잃지 말고, 알겠지?